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염, 백취 황폐케 하는 밤 여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마리아 수녀님께서요? 그저 감사드릴 뿐이에요. 네, 아직까지는 별다른 차도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지난 수술로 심장 문제는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으니까요. 요즘은 다른 수술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요. 글쎄 오늘도 잠깐 일 보고 오는 사이에 새파랗게 질려선 네, 그 짧은 시간에요. 거의 숨이 멎을 것 같아서는 아무래도 벤조디아제펜 복용량을 좀 늘려야 할 것 같아요. 기인이 때문에 어찌나 놀랐는지 늘 이런 식이죠. 다 제가 부족한 탓인걸요, 뭐. 항상 기인이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네. 네. 자매님도요. 이제 하나님께 모두 맡겼어요. 자매님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데 우리 기인이도 다음 수술만 무사히 마치면 건강해지겠죠? 다른 아이들처럼. 아니에요, 고생은요. 모두 제 몫인걸요, 뭐. 네, 물론이죠. 봉사는 제 소명이에요. 제가 기인이의 어미인 것처럼요. 다른 자매님들께도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네. 네, 그럼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가봐야죠. 우리 기인이를 위해서라면. 원치 않는 가게의 유산. 내 불쌍한 어머니는 이 불행한 가게를 돌보느라 젊은 날을 모두 보내고 말았다.
나로서 마무리 지어질 이 가게의 끝. 그땐 비로소 어머니의 보람없는 희생도 끝날 수 있을 것이다.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엄마 제발.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아가? 아가 괜찮니?